조용한 날 이걸 동영상을 찍어야지 이렇게 시끄러운 날 이걸. 그게 아니고 동영상 소리는 다 카트 시키고 새로 편집을 해야 된다고. 저거 때문에요? 맘대로 놨으니까 어차피 지금 이거 상자 많잖아요 어차피. 여느분들보다는 훨씬 늦게야 아로니아 곡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되기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아로니아 곡감이 사실은 너무 일찍 긋다 보면 아로니아 액기스를 분무한 것이 제대로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걷어서 저장고에 보관을 하게 되면 이것이 사실 곰팡이가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말려서 마른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아로니아 액기스를 적어도 한 서너 번씩 이렇게 치다 보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아주 모습은 예쁘지만 이것이 제대로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수확을 못하고 이걸 걷어드리지를 못하고 오늘 해야 이거를 끄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느 곡감과는 사실은 모습이 다릅니다. 지금 이렇게 유심히 보시게 되면 곡감 자체의 색상이 너무 디티한 색감이 아주 짙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가까이 보시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곡감 자체가 아주 살결 자체가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은 아로니아 엑기스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 곶감을 보시게 되면 지금도 사실 이 색상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말랐기 때문에 이제 걷어서 저장고에 이제 보관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보시게 되면 곶감이 아주 아름다운 자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확을 해서 여느 농가들은 대부분이 이 곶감을 이미 박스에 대해 저장을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꺼냅니다만은 저는 이걸 수확을 해서 지금 걷어다가 다시 밑둥을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유심히 보시면 그 다른 집 곶감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아래 부분에 이렇게 꼭지가 꼭 남아 있습니다. 이 꼭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전부 다 수작업으로 손으로 깎은 곶감입니다. 지금 어느 곶감이나 보시게 되면 이 꼭지가 있고 없고가 그러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 꼭지가 있다는 얘기는 수작업을 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꼭지가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계로 깎는다고 사실 뭐 무엇이면 나쁘냐 이런 의미는 아니고 저는 일일이 하나씩을 전부 다 손으로 직접 이렇게 깎아서 전부 다 만드는 수제 명품 곶감이라는 것을 기억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이즈별로 사실 다를 뿐이고 온난이 곶감이라 해서 잡수시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것들을 약간 곶감을 만들면서도 약간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 흠집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온난이 곶감으로 잡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저렴하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약간 구분을 해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것들을 전부 다를 다시 이제 걷어서 이제는 다시 윗부분을 정리를 해서 이것들을 다시 저장고에 보관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더 보시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주 그 감의 본연의 자태가 그대로 살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곶감의 맛을 체험해 보실 분들은 이 아로니아 엑기스를 머금고 있는 GAP 인증을 받은 이 곶감을 구매해서 맛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특히 옛날 맛 그대로입니다. 유황 훈정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